딸은 항상 그런가 봐요. 네. 애증 관계. 네, 아. 제가 착한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애를 키울 때 너무 이제 저희는 책으로 키우잖아요. 책을 보면서 이론대로 키우는데 엄마들이 와서 안 된다고,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출산해서 예민한 상태에서 엄마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정말 울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죄송했던 맞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니한테 전화해서 수연이 저 들은요. 지가 뭐 책에서 봤다고 그런다고, 지가 좀 배웠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엄마를 너무 세 명이나 제가 서럽게 했던 그 기억에 아 나는 정말 내가 알게 모르게 되게 죄를 많이 지금 못된 딸이었구나. 드론년 삼총사. 아주 진동하는 것만 냄새가. 아버지랑 가끔 저랑 붙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사니까. 예, 예.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참고 참고 이러시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참다가 한 다섯 번쯤 참으시면은, 혁수야 너 오늘 잠깐 몇 시에 들어오냐?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왜요? 일찍 들어오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둘이. 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가 막 네.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아 그냥 내버려 좀 두세요. 제가 어린네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다가 야, 나도 내일 모레 80이다. 남자들은 나이를 까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12살짜리 큰아들이 야, 너 공부했어? 숙제했어? 너 그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빠 좀 그냥 좀 나도 내버려 두세요 이러는 거야. 10살이 넘었어요? 아빠 저 내년이면 티네이저예요. 썰틴이에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야 나 마흔 하나 하거든. 않아요? 아빠와 아들이 나이를 싸우는 거? 그다음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지.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얘기하자고 그래도 아버지 제가 이제 마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당해봐야 돼. 내가 겪어봐야 돼. 아이고 재밌다. 그래서 예. 옛날 어른들이 딸이 속색이면 전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나가야 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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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지가 스스로 습득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엄마는 네. 저들하고 그렇게 석색이고 제가 말 안 들을 때는 그래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그러더니 제가 딸이 없잖아요.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요.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면서 그래도 너 같은 딸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맞아. 편안할 텐데. 너는 나보다도 어째 팔자가 더 박복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딸 없는 그 그건 뭐냐. 당신이 그래도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랬어도 내가 있어서 엄마 참 행복했었다는 뜻이거든요. 엄마 그 말 할 때 되면 난 막 눈물 나죠. 예. 엄마하고 딸은 친구인 거 같아요. 예. 맞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 당신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네. 수 있는 상황 오늘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듣고 이포 만약 당신이라면 만약 자식이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레디 액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얘는 안 된다. 왜요? 우리 혜정이가 어때서요 엄마? 난 엄마가 반대해도 우리 혜정이랑 살 거예요. 안 된다. 살 거예요 엄마. 안 돼. 내가 사주로 봤더니 네가 혜정이랑 결혼하면 오래 못 산대더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 다녀요. 나 나가서 혜정이랑 살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방송 나가서 너를 평생 씻는댄다. 우리 혜정이랑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혜정이가 다 얘기할 거래.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 엄마 그러면 앵란이는 어떡해? 앵란이는 네가 나가서 뭔 짓을 해도 다 쿨하게 받아주는데 그렇죠? 걔는 자식 문제 건드리면 안 돼. 너 런닝처럼 발등처럼 걔가 너 혁대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아주 그냥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엄마 직업이 무섭네. 아니 아빠 입장으로서는 저요? 만약에 예, 반대하는 예.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저 옛날 결혼은 저 당사자들 결혼이 아니고 예, 가문과 가문이 결혼했으니까 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하고 데리고 왔을 때는 벌써 실험 실습이 다 끝났을 때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채용림 씨는 반대하실 거예요? 딸이 딱 채용림 씨 같은 사익감 내려서 아빠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빚이 좀 있긴 한데 내가 갚아주면 돼. 아빠도 도와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랑 똑같니? 똑같아. 빚이
빚이 80억인데 열나 당당해. 그리고 아빠 저라고 빤스를 똑같은 색깔 14개를 사왔어. 아빠 생각은 괜찮은 남자 같다. 아빠가 허락하셨어. 책임하다. 그런데 사귀기만 사겨. 결혼은 안 돼. 법적으로는 엮이지 마. 인생 망친다.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 둘째는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박수홍 씨 같은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지. 아빠는 아빠로서는 참 좋은데 남편으로서는 좀 불편하대요. 너무 강하니까 자기는 좀 고분고분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진짜 이상해. 고분고분해요. 저는 나는 부모 말이고 난 부모 말이고 여자 말이고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쓸 거 아니에요. 자, 손 떼. 어디까지 해줄까? 이혜정 마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아들과 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식이 준구나 준영이가 딸은 어떻게든 설득해 볼 거예요. 딸은 이제 살아보니. 엄마가 살아보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고 나하고 여태까지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인내를 갖고 잘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뭘 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그냥 얼른 줄래요. 저는 뭐 반대 안 해, 절대 안 해. 어떤 좋은 걸 데리고 와도 지가 좋다면 얼른 선물할 거예요. 선물할 거예요. 네, 선물할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 그게 다른 어떤 걸 다 떠나서 정말 그냥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내 딸은 그댁에 가서 가져갈 수,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로 자식하고 의인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자로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봐서 못마땅하는 면이 있어도 만약에 저런 면이 우리 아들한테는 좀 뭔가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한테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살면서 교제하면서 느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미주얼 고주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반대 자체도 저는 아예 반대 자체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찬성이에요. 무조건 그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이쁜 면만 쳐다봐요. 저는 절대 의견이 반대입니다. 네.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된 사례를 많이 연구했어요. 대개 20대 초중반에 그런 선택을 해요. 그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서. 근데 한 30만 돼도 철이 들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선택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남자를 보는 안목도 그때 철이 들고요. 세상 보는 좀 그런 견식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일찍 하는 결혼만 아니면은 굳이 반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님은 아직 계시잖아요. 결혼 네, 저는 첫 딸이 결혼할 적에요. 3년을 반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살인 날 뻔했죠. 아, 유학을 보내놨더니 가신 아이가 안 오는 거야, 졸업맞고. 알아봤더니 서양 사람하고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족보에는 전부 검은 대가리지 노란 대가리는 없잖아요. 실물이 딱 비 오는 날 비를 쫙 맞고 둘이서 띵똥 그러는데 딱 열어보니까 와, 서양 사람 비 맞으니까 왜 그렇게 더 초라해. 아이고 이놈아, 눈깔이 멀어서 어떻게 정말 천리말리 어이꺼정 여기 있는 기집애 쬐끄만 동양년을 갖다 반해갖고 여기 너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아이고 이 새끼야, 너도 굴비 먹는다. 아이고 반면에 나도 아들을 갖고 있는데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이고 불쌍한 놈아, 두라라 자식아. 돌아라 그래서 샤워 시켜갖고 호박 숭숭 썰어놓고 수제비를 맛있겠다. 떠줬지? 아, 이 녀석이 기염을 발라고 이만큼을 줬는데 다 맛있게 먹는 거야 이 자식이. 그러니까 반대했다가 마음이 돌아가더라고. 보고 하라고. 근데 신성희 선생님 어떻게 허락을 하셨어요? 신성희 선생은 내가 이제 살살 아이고 큰일 났어. 경아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아이고 서양 사람이잖아 여보. 이래가지고서는 큰일 나서 그거 혹시나 또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말을 안 해. 신만만 보고. 그래서 내 여동생을 꼬실겼더니 여동생 남편이 제가 하트 풀장 있는데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거기다가
온 식구들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러면 배우들은 사람 많은 데서는 꼼짝 못하니까요. 거기서 그놈을 뺄 거예요. 물에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봅시다. 그래서 그래야 그럼 그러자. 그러고서 매서 왔어. 근데 맨날 중에 왔어. 딱 맨석에 딱 앉더니 이제 누구야? 데리고 와.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놈은 오늘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해되다고 뭐라고. 궁금해. 그러더니 심각해. 얘는 아주 이게 엿거정 찢어졌어. 그러더니 야 와인 따러 여기 다 이거 축하 건강하자 철석 그래. 그러더니 야 가족사진 찍자 다 와라. 그러더니 포장 거기서 확 다 해놓고 가족사진 찍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우리 딸더러 야야야 캔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더냐? 뭐라고 그랬더냐? 그러니까 I like you 이랬다. I like you 아니 진짜 신혜수님 매력이 진짜 매력 있으시다. 매력 있으시다. 녹아내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으시네. 그래가지고서는 네. 결혼식을 이제 허락한 거야. 근데 참 잘해. 난 서양 사람이 돼서 말도 안 통하고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이 녀석이 어학당 다녀갖고 한국말 다 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머.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이러면서 전화가 걸고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전화 미국에 걸어서 여보세요 나다? 그럼 아이고 어머니세요 경화 슈퍼마켓 타사로 갔어요. 나는 또 별난 스토리 개 같은 스토리.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얘기가 실실하니까. 환장하시네요 정말. 예. 그런 얘기 나오면. 환장하는 인간이야.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네. 결혼하기 잘했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 안 했으면 꽤 재밌게는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네. 철이 들지 않고 좀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제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고 또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그 I like you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같아요. 네. I like you. 남편 놀라겠다. 남편 놀라겠어.